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거룩한 사람이 되라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새롭게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성도답게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나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나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으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입니다. 본문은 이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16절부터 20절에서는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약혼도 하지 않고 처녀를 꿰어내어 동침하게 되면 정식으로 결혼하여 그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을 순간적인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고 성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부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과 즐거움을 위해 쉽게 타락의 도구로 이용하는지 모릅니다. 그에 따른 결과는 매우 심각합니다. 잘못된 육체관계는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렇게 성경은 그 책임을 언급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죽여야 할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선 무당을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무당은 악한 영의 도움을 받아 점을 치고 장래의 일을 예언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마치 자신이 섬기는 악령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속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배격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이러한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이 땅을 점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는 짐승과 행운하는 자를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망각하는 심각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단순히 쾌락을 위해 짐승의 차원으로 끌어내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이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도 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세상 풍속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과거 혼전 성관계를 죄로 여기는 것이 당연했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보다 세상의 문화가 주인이 되어 우리의 미래를 점치고 좌우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성도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쾌락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신앙을 뒷전으로 밀어놓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내 힘으로 무엇인가 얻기 위해 힘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의 도전 앞에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엄격하신 분이시지만 약자에 대해서는 매우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로운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고대의 신분이 낮고 가난한 자, 사회의 주변인들은 배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용의 대상이고 착취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나그네, 과부, 고아를 학대하거나 해롭게 하는 자에게 맹렬한 노를 바라시고 그를 칼로 죽여 그의 아내를 과부로 만들거나 그 자식을 고아로 만드시겠다고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줄 때도 심하게 독촉하거나 이자를 요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돈을 빌려줄 때 물건을 저당 잡을 수 있지만 옷과 같이 생명과 직결된 것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연약한 이웃에게 나누며 그들의 삶의 소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이처럼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동시에 높은 자들을 공경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선상에서 두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성도는 누구보다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2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한 것과 짜낸 즙을 드리기를 더디하지 말고 처음난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 인색하지 말고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31절 말씀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 부정하게 만드는 것을 철저히 배격하십시오. 거룩함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가능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는 사이가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하나님 한 분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리를 유혹하고 차지하려는 어떤 악이라도 제거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나의 쾌락의 도구나 정욕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웃의 연약함을 사랑과 섬김으로 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에 힘쓰도록 예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유혹 앞에서도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하루도 성도답게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